항상 엄마가 느끼는 건데 너는 뭔가를 많이 해주려고 맨날 막 시간을 막 쫓기게 잡더라고. 그러니까 한복을 입을 지 일단 내가 몰랐으니까. 그렇지. 모든 변수를 계산해야 돼요. 못했던. 야, 이거를 다 같이 공유했어야 되는 거죠? 근데 만약에 알았으면은 내가 더 그 계획을 좀 다르게 짰겠지. 이제. 아 그러면 옷이라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게 옷이 이렇게 꼬실꼬실하게 지금 거기까지 가게 생겼어. 차정희 씨는 지금 이제 식당을 가야 되는 옷이 또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네 맞아요. 식당 갈 때는 또 예쁘게 또 차려입고 가야 되고. 근데 이렇게 막 공항에서부터 여기까지 서울에서부터 지금까지. 이 옷을 입고 돌아다녀야 되냐고. 서울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지났어. 아니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도 안 지났어. 반나절도 안 지났어. 저 여러분들 해가 안 졌습니다. 예. 이제 하나 한 코스. 아직 오후 4시요. 아 그래도 나 이건 아닌 것 같아. 식당 갈 때 옷 갈아입고 가야지. 동주 씨 이게 지금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? 조명인 거예요? 빨개졌어. 지금 혼미하다. 아유 정말. 아니 그리고 동주가 오늘 우리한테 맘 쓴 게 너무 고맙잖아. 아 엄마는 대변인이야? 왜 이렇게 자꾸만. 아 그냥 네가 자꾸 그러니까 나는 동주가 저렇게 해서 그랬지. 엄마도 짜증냈잖아 아까. 아, 짜증내도. 내가 뭐 해주려고 그러는데 계속 성질내고. 아유 그거 그렇게 많이 가져오니까는 그것도 그냥. 그게 아니라 그것도 피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면서 아유, 어떻게 동주 씨 가운데서.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그냥 이렇게 갔다 왔지. 어떡해. 너랑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고 할머니 또 요번에 미국 가시면 또 언제 우리가 셋이서 이런 여행을 올 수 있겠어. 그냥 나도 막 마음이 그러고 막 그러다가.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래서 여기서 안 하고 차라리 그럼 딴 데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. 근데 엄마는 전통 한복이잖아. 아 저희가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지. 어떡하지? 크게 웃어도 안 되고. 엄마는 전통 한복이잖아. 결혼식 갈 때는 결혼식에 맞는 옷이 있고 또 식당 갈 땐 식당에 맞는 옷. 근데 이 옷을 입고 정원을 거닌다는 거는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. 근데 저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. 예, 그렇긴 합니다. 세 분 다 이해 갑니다, 진짜. 예. 대충 입고. 용납을 해도 돼, 엄마? 우리 동주는 항상 너그럽지. 아유 할머니 대변인 참으세요. 장복석 대변인 대단하십니다.